지난달 8일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철판이 떨어집니다. 철판은 바닥을 찍은 뒤 튀어올라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석으로 날아듭니다. 철판에 머리를 맞은 운전자는 의식을 잃었고 3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.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는 해당 화물차 운전자 68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. 사고는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덧대어둔 철판의 용접이 끊어지면서 일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달엔 서울 금천구에서도 달리던 차에서 쇠파이프가 우수수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. 주변 운전자들이 놀라 급히 차를 멈춰 세우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인근 철길 고압선으로 떨어지면서 지하철 운행도 일시 정지됐습니다. 이처럼 도로 위 낙하물은 운전자들에게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. 낙하물 교통사고는 매년 200건을 훌쩍 넘습니다. 최근 3년 동안 숨진 사람은 8명, 다친 사람은 1,200명이 넘습니다. 보통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하면서 과도한 화물을 쌓거나 그물망을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부족해 발생하는 사고들입니다. 그러니까 화물이 잘 적재되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철판들을 잘 이제 용접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용접된 부위를 뭐 덮개로 덮는다든지. 사건이 발생한 서울 동작경찰서 등은 낙하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화물차 불법 개조와 관련한 집중 안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북한이 지난주에 폭발 시험을 한 수중 핵 전략 무기는 2년 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업 중 하나입니다. 2년 조금 지난 시간 동안 북한은 이미 5개년치 과제 중 상당수를 달성했는데요. 이제 남은 건 무엇인지 지성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북한은 지난 화요일부터 사흘간 핵 의뢰 방식인 핵무인 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을 단행했다며 새로운 비밀병기라고 자랑했습니다. 은밀하게 작전 수요계로 잠항하여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입니다. 이 수중 핵무기의 시험 성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